어머니가 안 좋다고요? 지난달에 50만 원 주시고 끝이에요. 은행 이자에 어려우시다고 해서 얼마나 어려우신 건지 궁금해서. 아니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다 관리하시니까 나는 자세히는 몰라요. 에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잠깐만요. 300만 원이에요. 아, 이렇게 다 줘도 돼요? 걱정 말아요. 아, 밥이나 줘요. 나 배고파요. 알았어요. 이게 다라고요? 네. 아니 그렇단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게 엄마 우리 형편이 그렇게도 안 좋아요? 아니 왜 엉뚱한 소리로 돌리세요? 오늘 수입이 이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람 줬어. 엄마가 생활비 안 줬다면서요. 그래서 안 주다뇨? 내가요? 지난달에 50만 원 주고 끝이라고 해서 내가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부르세요. 엄마. 부르라니까요? 알았어요. 다 됐어요. 생강차도 좀 들어가지. 그건 놔두고 좀 들어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뭐라 그러셔도 무조건 내 핑계 대요. 알았죠? 저기 혹시 아까 돈 가지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아이고 새해기 미안해요. 아유, 그만 더 드린다는 걸 내가 그만 깜빡했네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별장 사기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그냥 정신이 그냥 깜빡깜빡하시 뭡니까. 아드님 드린데 이거 더해서 보태 쓰세요. 왜요? 적어서 그러세요? 아니에요. 거봐요. 엄마가 깜빡한 거지. 왜 말을 안 했어요? 그러게요. 다음부턴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드님한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하세요. 까딱하다간 아드님이 오해하지 않겠어요? 네. 모자 사이 갈라놓을 생각이 아니시라면은 별일도 아닌 일로 따로 뒤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 저기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에이 그럴 리가요 엄마.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조심하겠어요. 실수했다잖아요. 에? 알았습니다. 뭐 실수했다고 하니 그렇게 알아들을 받게요. 나가들 보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실수했다잖아요. 에휴, 참 이거야 나무 막대기도 아니고 정이 붙다가도 떨어지겠네. 아니 요리 학원 다닐 게 아니라 애교 학원을 다니든지 해야지 원. 에휴. 뭐 쌤쌤이 친꼴밖에 안 되잖아. 에휴. 앉았어요? 어머니 뭘 하세요? 뭘요? 혼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정말이요? 정말이지 않으면요.
그리고 생활비 모자라면 말해요. 내가 따로 조금씩 지켜줄게. 그러다 어머님 아시면 어쩌려고요. 걱정 말아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세요. 우리 어머니 당신이 어려워하는 거 아는데 그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서 그렇지 원래 정은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먼저 부침성 있게 다가가 봐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하고. 응? 알았어요. 피곤하다. 불 좀 꺼줘요. 나 금방 떨어지겠어.